현대상선이 참 어렵게 용선료 협상을 거의 마무리 지으면서 경영 정상화의 최대 고비를 넘겼습니다. 금융당국도 성공적이라며 용선료 협상 결과에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사채권자 집회만 통과하면 현대상선은 자율협약을 통해 회생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권순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순우 기자, 현대상선 이제 기사 회생에 성공했다고 봐도 될까요? 어떨까요? 예, 그 현대상선의 최대 고비였죠. 용선료 협상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네. 내일 사채권자 집회를 앞두고서 이렇게 용선료 협상이 잘 됐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을 한 건데요. 임종용 위원장의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대상선 용선료 협상은 컨테이너선의 경우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선사들과 기본적인 방향에 있어서 합의를 했고 세부적인 조건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협상의 맥락으로 보면 상당한 진전이 있어요. 예, 임종용 금융위원장은 우회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는 했지만 내일 사채권자 집회를 앞두고 이걸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명확하게 전달을 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경영 정상화의 세 가지 조건 중에 두 가지는 충족을 했고 나머지 한 가지, 그 사채권자 집회만 통과를 하게 되면은 경영 정상화 계획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고 말했습니다. 경영 정상화의 세 가지 조건인 여신 채무제조정과 용선료 협상은 성공을 했고 내일과 모레 양일간 열리는 회사채 채무제조정만 남았다는 겁니다. 네, 일단 용선료 협상 결과가 확정이 안 됐는데 경영 정상화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예, 그 용선료 협상이 성공적이냐 성공적이지 않냐는 얼마를 인하했느냐가 아니라 현대상선의 경영 정상화에 그 이바지를 할 수 있느냐를 채권단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네. 산업은행은 오늘 그 컨테이너 선주사들과의 협상은 5개 회사 모두 의미 있는 진척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벌크 선주사들에게도 최종 제안을 제시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용선료의 70%를 차지하는 컨테이너선과의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 정부와 채권단은 경영 정상화의 조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 판단 기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초에 인하 목표치였던 30%까지는 힘들고 20% 후반, 28% 얘기가 나오는데요. 좀 어떻게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그 용선료 협상의 조정률과 그 시기는 아직 사인을 할 때까지는 네. 뭐 확정을 지을 수는 없는데요.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약 20% 내외 정도 인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상보다 현대증권 매각으로 그 현대상선이 한 9천억 원 넘는 자금을 확보하게 되면서 그 정도 인하폭이면 경영정상화에는 충분한 수준이라고 금융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현대상선이 외부의 추가 지원 없이 2년 이상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현대상선의 앞으로 남은 과제 그리고 또 한진해운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그 현대상선의 남은 과제는 아무래도 해운 동맹에 네. 다시 가입을 하는 것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글로벌 해운사들이 합종 연행을 하고 있는 동안 현대상선은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그 디테일 얼라이언스 해운 동맹에서 보류가 됐습니다. 하지만 현대상선이 경영 정상화를 이룸에 따라서 다시 디얼라이언스 해운 동맹 가입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현대상선은 G6 소속 해운사들을 초청해서 디얼라이언스 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며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6월 2일쯤에서 그 G4, 그러니까 G6에 소속되어 있는 그 해운사들이 한국에서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과정에서 뭐 정부 부처나 혹은 그 채권은행이나 해운동맹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나갈 것입니다. 예,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자율협약의 조건뿐 아니라 그 당장의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경영정상화 방안이 나오는 세 달간 운영자금이 있는지도 뭐 좀 약간은 불투명한 상태고요. 일각에서는 디얼라이언스가 그 전기 노선이나 운항 선박수 등을 고려해서 우리나라 국적사에 한 자리 정도를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해놓은 만큼 한진해운을 현대상선이 인수 흡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경영 정상화 조치까지 뭐 7부 등선 넘어서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긴장을 놓기에는 워낙 중대한 사안이어서요. 또 새로운 소식 들려올 때마다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